옆에 뭐예요? 첫승. 네. 승승. 제가 어저께 촬영 때 노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, 그거 제가 오늘 한 거 다 그 뭐 제 체육관 형들 옆에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고 그냥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보면서 많이 늘어서, 그래도 오늘 어제 한 말 뭐 노는 물이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서 너무 기분 좋고, 저희 감독님 대표님 사랑하고 탑팀 식구들 감사하고,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. 이번 경기에 좀 주요한 뭐 제가 원래 유도 선수를 오래 했었는데, 그래서 첫 번째 판은 첫 시합 때 드림 때는 TFC 드림 때는 이제 그래플링을 보여줬는데,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상대방이 제 그래플링을 준비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타격으로 승부 볼 생각으로, 뭐 붙으면 제가 잘하는 유도 하면 되겠지만 굳이 저는 그래플링 안 해도 타격 잘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니까 저번에 타격을 좀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런 뭐가 있었나요? 재혁이 형은 제가 18살 때 탑팀 들어왔는데, 그때 저보다 이제 나이 비슷한 형이 없었는데, 재혁이 형이랑 나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재혁이 형한테 항상 많이 물어보고 재혁이 형이 많이 챙겨주고 타격적으로 많이 알려주고, 그래서 뭐 이번에도 재혁이 형 덕분이 크죠. 근데 제일 감사한 건 다운 형, 준영이 형 제일 많이 알려주셔서 보고 많이 배웁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그리고 또 해설에 오늘 또 마치 또 얘기하신 정다운 선수가 타격이 꿀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. 저희 체육관 형들은 제가 타격 바보인 줄 압니다. 제가 솔직히 스파링 때는 다 형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세게 하고 그러면 좀 제가 불편해서 거의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하는데, 형들은 제가 타격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. 거의. 그래서 이번에 증명했습니다. 내 타격은 셉니다. 예, 맞습니다. 저는 셉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계속 숙수 이어가시고 앞으로 이제 바라볼 것도 있잖아요. 예. 예,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. 앞으로도 뭐 딱히 계획은 없고, 저희 형들 같이 운동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뭐 시합 오퍼가 들어오면 시합 뛰고 그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